예, 새해 첫 번째 이제 들어가네요. 지난번에 했던 대로 응답하라 1988에 있는 노래 중에 좀 늦었는데 그때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, 마저 두곡 해드릴게요.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할 건데 자, 전주를 평이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실전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노래 실전용으로 한번 배워볼게요.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전주하고 엔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그것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보세요. 거기 코드를 악보에 보시면 악보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A를 제가 평소에 A2로 잡으라 그랬죠? 근데 이 A를 오늘은 이렇게 잡을게요. 이렇게 루트를 엄지로 5번 치시고 그다음에 4, 3, 2를 치시면 돼요. 그래서 1번하고 2, 3번을 같이 이렇게 엄지와 2번 줄, 3번 줄을 동시에 그다음에 3, 4번 줄 따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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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신 거예요. 그다음에 이 A를 이렇게 D까지 오는 거예요. D까지. 요거 1, 2, 3 약간 2, 3, 4 잡은 줄이 A잖아요. 그럼 이 2, 3, 4 잡은 줄만 따지면 요게 B가 되고 요게 C가 되고 요게 D가 되거든요. 7번 플랫까지 오면. 근데 우리가 A를 이런 식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D 슬러시 A니까 요런 식으로 1번 줄은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. A D 슬러시 A 다시 A D 슬러시 A 다시 A D 슬러시 A 해도 되고 계속 애드 나인을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세 마디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코드를 보면 여기는 A, add9 슬러시 A가 되고 A, add9이 될 것이고 만약 이렇게 온다면 이거 D6가 되죠. 요세 줄은 요게 C니까 근데 루트는 A를 계속 가고 있고 코드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D 메이저 7이니까 다시 가서 D 메이저 7. 그 다음에 거기 보면 E7 슬러시 D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D로 할게요. E로 D, D 모양. 그러니까 D, E로 안 하, E7으로 안 하고 E로 할게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. 루트는 D를 쳐주고 이렇게 되면 E7 슬러시 D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. 그럼 네 번째 마디만 보세요. 빰, 그럼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를 연결하면 빰, 이렇게 하나도 코드를 끊는 거 없이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갈수 있겠죠. 이렇게 또 D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D 메이저 7 잡은 것처럼 와서 이렇게 D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게 연결되겠죠. 빠 전주 처음부터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. 야, 니네 오늘 8시에 오는 거 아니야? 그지? 야, 씨. 자, 지금 이 어벙한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, 녹화는 좀 끊어야 되겠어요. 이렇게 전주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예. 야, 빨리